좀더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사실 오늘 아침에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미국 쪽에서는 참 게임스탑 이게 뭐지? 뭐 저는 그러면서 봤는데 이게 종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이제 고만하자라는 얘긴가 하고 봤더니 그 종목의 변동성이 엄청 났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비디오 게임 있잖아요. 네. 비디오 게임을 이제 판매하고 뭐 빌려주고 하는 그런 회사인데 예전에 넷플릭스 같다. 그렇죠. 네. 완전 이제 망하는 회사잖아요. 네. 이제 사양 사업이긴 한데 근데 거기 매니아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런 미국 특히 우리나라나 이런 쪽보다는 그 미국 쪽에 그 매니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원래 한 3달러, 4달러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고 있는 도중에 이제 숏 포지션 공매도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매물을 막 내놨는데 그렇죠. 네. 갑자기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달러가 10달러, 15달러, 20달러, 30달러 공매도 세력들 완전히 망했죠. 그 쇼키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막 추웠다고. 쇼커버가 네, 확 나오면서 네. 얼마 전에 그 옵션 만기일 전에 이제 45달러, 40달러를 넘어섰고요. 게임스탑이요? 네. 오. 그 상태에서 계속 진행이 되다가 어저께도 더 계속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150달러. 2, 3달러짜리가? 네. 그러니까 50배가 뛴 거예요. 그게 작년 여름이었어요. 여름에서 한 7개월 정도 만에. 잠깐만요. 지금 150달러, 2, 3달러에서 이건 지금 뭐 우리의 뭐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강하게 해서 뭐 100% 올랐다. 이거 근데 이제 심한데요? 50배가 예. 뛴 거예요. 그러네요. 문제는 예. 그렇게 뛰었다가 이게 어제 하루만 놓고 보면 배가 한 50% 정도 올랐다가 예. 결국은 끝난 건 한 20%대로 끝났고요. 근데 이게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개인 투자가들이 어마어마하게 수급이 그쪽으로 쏟아졌고요. 네네. 그게 이제 게임스탑뿐만 아니라 배드베스앤비욘드 그다음에 아이로봇 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어제 보면 40% 50%씩 막 급등을 했다가 배드베스앤비욘드 같은 경우는 1% 상승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버려 있더라고요. 완전히 예. 이제 투기판이 된 거죠. 이게 쇼커버를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면서. 대체적으로 이런 변동성이 커졌던 시기는 언제였냐면 IT 버블 때. 네. 근데 이제 IT 버블 때도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서도 시장은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수의 조정의 신호다라고 특정 짓지는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그때만큼의 변동성이 지금 보였다. 그런 그렇죠. 흐름들이 좀 나타났다. 그래서 CNBC 헤드라인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게임스탑에 네. 대한 이제 개인 옵션 그 내재 변동성을 보면 300%나 돼요. 그러니까 3월 달 만기 정도까지 매일 한 20%씩 올라야 돼요. 네. 그 정도로 해도 뭐 그런 거. 아니, 그게 이제 요즘에 예. 테슬라가 75%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높네요. 아니 근데 저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유난히 오늘 좀 외국인의 수급이 좀 우리 시장에서 안 좋은데 또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대만도 이렇게 음봉이 쭉 내려왔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제 그런 변동성 예. 이슈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이었고요. 단순하게 어제 하루만 놓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전에도 금요일 날에도 급등락을 했었고요.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좀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뭐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야, 예를 들어서 게임스탑이 야 50배나 올랐네. 근데 만약에 어제 150달러에 샀으면 눈 깜짝할 새. 맞아요. 예. 그게 반토막. 네. 반토막이 뭐야? 뭐 3분의 1 토막이 돼버리죠. 네, 그런 우려 때문에 일단은 그 변동성 자체가 크다는 거는 시장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요. 일단 그게 문제는 아니었어요. 네. 자,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승 요인 몇 가지가 좀 있었죠. 가장 크게 말씀하셨던 게 부양책. 샌더스 발언 이후에 부양책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 이슈가 어제 다 깨졌어요. 자, 프랑스를 비롯해서 독일이라든지 영국, 그다음에 미국도 국경 봉쇄 일부 국가에 대해서 국경 봉쇄를 좀 단행을 했고, 이제 프랑스라든지 뭐 이런 데는 3주 연장한다라고 하고, 변종 바이러스에 관련돼서 이게 점차 확산, 이게 지금 현재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그 전염성이라든지 치사율이 더 높은 네. 이제 그 흐름이라서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보복 소비 같은 경우가 그 올해 하반기에 나올 거다.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게 만약에 확산이 돼버리면 내년으로 미룰 것이다. 그럼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지고는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장중에도 살짝 언급이 됐다가 미국장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한 내용은 뭐냐면 그 바이든 행정부의 1.9조 달러의 부양책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초당파 의원들이 네. 그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난감한 상태이고요. 전반적으로 빨라야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빨라야 2주, 늦으면 몇 주. 그러니까 2월달이나 돼야 이제 이게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과된다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초당파 의원들 내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거는 1.9조 달러 이거를 좀 줄여야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주정부하고 지방정부 지원책이 한 5천억 달러 이상 되는데 그거 이제 없애고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 또 말들이 많겠죠. 네, 그런 내용도. 그러니까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승 요인들이 다 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어제로 다시 뒤돌려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되돌림 과정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예. 미국 시간의 선물 같은 경우도 한 0.6%까지 하락폭을 키웠고요. 네. 국제유가라든지 국제금리도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 시장 전반에 걸쳐서도 지금 뭐 중국 증시나 대부분 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이걸 빌미로 해서 어제 좀 반등을 줬던 내용들이 전부 다 깨지면서 대부분 다 어제 시장으로 이제 두들려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올린 분 다 이제 내려놓으면서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냥 어느 정도 기대가 커서 막 올라갔다가 그냥 제자리로 왔다 정도만 돼도 지금 시장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잠시 후에 이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 우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